안녕하세요, 모험내입니다.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2 데드파이어 베타가 나왔습니다.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2는 어떤 모습일지 살짝 구경해 봅시다. 게임 난이도는 쉬움으로 골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워서 베타를 플레이하는 중간에 가장 쉬움으로 바꿨습니다. 이터니티 1 때도 느낀 거지만 실시간 정지 전투가 전 턴제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캐릭터 선택 창입니다. 저는 제가 남자다 보니 거의 남자 캐릭터를 고릅니다. 종족은 원보다 선택지가 늘은 것 같더군요. 우마우아라는 힘이 센 종족도 보이고요. 갓 라이크라고 해서 뿔 달린 종족도 보입니다. 그리고 올란이라는 귀여운 종족이 있더군요. 통찰력 쪽에 특화된 종족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냉큼 올란을 골라봤습니다. 올란 종족 내에서도 두 종류로 갈리는데요. 털이 복실복실한 와일드 올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싱글 클래스 혹은 멀티 클래스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고수분들은 멀티 클래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전 언제나 싱글 클래스만을 고릅니다. 직업입니다. 직업 종류는 전작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털복숭이에게 몽크를 끼얹으면 어떨까 싶어 몽크를 골라봤습니다. 몽크 직업도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그냥 일반 몽크를 택할 수도 있고 좀더 개성 있는 하부 직업군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헬 워커라는 몽크 하위 직업을 봤더니 상처를 얻을 때마다 힘이 증가하는 대신 데미지는 많이 입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군요. 헬 워커. 왠지 이름부터가 멋있어서 헬 워커를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 기술을 고릅니다. 통한의 힘이라는 기술을 골랐습니다. 때리면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게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 능력치를 고르는 창입니다. 이런 류의 게임을 할때 가장 고민이 되는 순간이죠. 다행히 해당 직업에는 어떤 능력치를 찍어야 하는지 옆에 별 모양으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금색별은 강력 추천이고, 은색별은 추천입니다. 몽크는 체력과 민첩이 강력 추천, 힘과 의지가 추천 능력치입니다. 저는 체력, 민첩, 의지에 포인트를 n분의 1로 할당했습니다. 그 다음 출신 지역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작에 있던 요소죠? 출신지에 따라 보너스 능력치가 달라집니다. 저는 통찰력에 보너스를 주는 출신지를 골랐습니다. 출신 직업도 고를 수 있습니다. 역시 뭘 고르냐에 따라 보너스 능력치가 달라집니다. 저는 탐험가였다고 골랐습니다. 그 다음 숙련 무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건 몽크에게는 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피스톨 하나와 활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 초상화를 고를 수 있습니다. 뭐 적당히 올란 종족으로 보이는 초상화를 골랐습니다. 이름은 제 트위치 아이디로 적었습니다. 캐릭터 제작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게임 속 세상입니다. 제작진의 메시지가 우리를 반깁니다. 레벨 6부터 베타가 시작되니 레벨을 올려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린 곳은 티카와라라고 하는 섬입니다. 하우나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 섬입니다. 인벤토리 창입니다. 전작에 비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작이 벌써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두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한 드워프가 서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정식 출시되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대화 선택장을 보시면 지문 옆에 조그맣게 문양이 표시되어 있거나 거짓말을 한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의 종족이나 능력치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지문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드워프는 바일리안 무역회사의 선원이었는데요. 회사가 포코 코아라라고 하는 전임 미답의 섬을 탐사하기 위해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의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탐사선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정보라도 얻으면 회사가 보답할 거라고 합니다. 현재 저의 아바타 캐릭터가 역사 관련 능력치를 갖고 있자 상대방이 한 말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한 지문이 떴습니다. 해변가에서 라구페스라고 하는 해양 생물을 잡아 가둬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하우나 부족의 상류층이 하류층 사람 하나를 붙잡아 신문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부족의 사회 문화 시스템이 생소한 데다가 이들이 영어가 아닌 희한한 사투리를 중간중간 섞어 쓰기 때문에 처음엔 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게임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시된다고 들었는데, 번역가가 누군지 몰라도 존경합니다. 이들 부족만의 희한한 조어를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붙잡혀 있는 사람은 무슨 제사에 써야 할 과일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섬은 식량 부족으로 다들 쫄쫄 굶고 있습니다. 붙잡힌 사람은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 집 하나에 들어가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사항이 로딩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일 것 같습니다. 전작은 긴 로딩 시간으로 항명이 높았죠? 이번에는 전작과 같은 로딩은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집이 나타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냥 저냥 크게 개의치 않을 수준으로 로딩 시간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작도 그 긴 로딩 시간도 크게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저의 판단 기준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로늑이란 이름의 바구니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일을 훔쳐 붙잡힌 사람에게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공 캐릭터는 통찰력 수치가 높아서 거기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촌장을 만나봤습니다. 촌장은 포코코아라가 이곳 동쪽에 있는 섬이며 그곳에 유적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촌장은 바엘리안 무역회사와 손잡고 이곳 마을을 무역 중개지로서 번영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나가볼까요? 로딩 시간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나 마을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세계 지도가 나오고 세계 지도 속을 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전편에 없던 요소죠. 전편은 지도에 표시된 목적지를 클릭하면 그곳에 그냥 도착하게 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왼쪽에 보이는 곳은 당신들 레벨은 이곳에 오기에는 낮다고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옆에 숲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비주얼 노벨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전편에서는 가끔 있었는데요. 왠지 이번 데드파이어에서는 더 빈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발견한 것에 대놓고 접근하느냐, 숨어서 접근하느냐 등등을 고를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떤 캐릭터를 탐사를 보냈지, 또 그 캐릭터의 능력치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엘프를 만났는데요. 서로 대화하고 좋게 좋게 끝났습니다. 세계 지도 왼쪽으로 가보면 보아 히카라 불리는 길목이 나옵니다. 이 길목에서는 멧돼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때 선택지를 잘못 고르자 매복해 있던 한 무리의 라구파스에게 공격당합니다. 전투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실시간 정지 전투입니다. 이 실시간 정지 전투는 마음은 실시간인데 실제 행동은 계속 스페이스바 눌러져가면서 해야 돼서 저는 늘 턴제보다 어렵게 느껴지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껴지는데요. 턴제에 비해 메커니즘도 잘 파악이 안 되더군요. 사실 그래서 전작도 전투는 제일 쉬운 난이도로 플레이했었습니다. 이거 전에 나온 티런이라는 게임은 가장 쉬운 난이도에서도 나중에 가면 저는 못 깨겠더군요. 제대로 하려면 좀 차근차근 분석하고 플레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은근히 뭐가 뭔지 모르겠는 기술과 마법 종류가 많습니다. D&D에서 벗어난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다 물리치고 세계지도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호비나 라비네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여긴 지명 이름도 사람 이름도 다 어렵더군요. 밤에 도착했습니다. 데드파이어는 낮과 밤도 있고 비도 내리고 그럽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이 게임 플레이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함정을 발견하고 매복해 있던 라구파스와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전투에서는 믿음의 기둥이라는 마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시전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길었습니다. 효과는 확실히 있었지만요. 써보니 전반적으로 마법 시전 시간이 다 길어진 것 같았습니다. 체감상으로는 전작 로딩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법 한번 써보려다가 세월 다 가는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이건 제가 미숙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한 라구파스가 폭포에서 나타났다가 우리를 보더니 그냥 사라집니다.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올라가면 라구파스의 데모쯤 되는 생물을 만납니다. 라구파스는 뭔가 우리에게 말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아바타 캐릭터가 통찰력이 워낙 높아서 라구파스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라구파스는 자기들 새끼가 마을에 잡혀갔다며 구출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라구파스 새끼들을 구하려면 그걸 명령한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재밌게도 아바타 캐릭터가 온란 종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복실복실한 온란에 참을 수 없는 귀여움 때문이었을까요? 여자에게서 열쇠를 받아 감옥문을 열어주면 라구파스 새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데모가 등장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갑니다. 데모는 모래사장에 목걸이 하나를 보답으로 던져주고 갑니다. 도난당한 과일 찾는 임무는 시간의 흐름이 반영된 퀘스트입니다. 밤 12시에 해변가를 어슬렁거리다 보면 바구니 짜는 사람 로느기가 집에서 나와 어딘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뒤를 밟아보면 해변가 구석에서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 밖에서 수상한 짓을 하는 틈을 타 우린 그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없으므로 우리는 그의 물건을 걱정 없이 훔칠 수 있습니다. 이때 그의 일기를 발견합니다. 일기를 보면 그가 과일을 훔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발견한 증거를 갖고 그를 추궁하면 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일을 쓸데없이 제사에 소비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과일 재배를 해보기 위해 훔쳤던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해에는 마을 사람이 굶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제발 자기가 훔쳤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는 그 죄를 무고한 사람에게 덤탱이 씌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신문하는 사람에게 가서 과일을 돌려주고는 진범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붙잡혀 있던 사람은 풀려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 퀘스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NPC가 움직이는데 여기서 신문하는 남자는 24시간을 꼼짝 않고 서 있으니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예 시간의 흐름이 반영이 안 되거나 아니면 NPC가 스케줄을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면 좋겠지만 그걸 다 구현하는 건 어려웠나 봅니다. 그럼 이제 배를 타고 포코쿠아라라는 섬에 가볼까요? 이렇게 세계 지도에서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작에는 없던 요소죠?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니 괜히 스케일이 커진 느낌인데요? 실제로도 스케일이 클지는 정식 출시가 되고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코쿠아라 섬에 내리면 이제 육로로 이동합니다. 섬 북쪽에 유적지가 보이는군요. 그쪽으로 가봅시다. 유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험나였습니다.